자, 양송이 버섯은 사이즈 보셔서 사이즈가 이만큼 크시다 할 때는 4분의 1 정도 딱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토마토 역시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토마토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. 이제 좀 한 번 끓었다 싶으실 때 여기다가 무엇을 넣느냐. 아, 새우를, 토마토를 자, 양송이를 이렇게, 그리고 토마토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, 네, 그리고 자, 여기다가 라임즙을 좀 넣을 거예요. 라임즙은 용도에서 이렇게 쓱 짜서 넣어주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서 조금 스피드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오래 익다 보면 이게 너무 퍼져가지고 속도를 조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양념을 무엇으로 하느냐? 피쉬소스죠. 뭐 액젓 같은 그런 피쉬소스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.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도록 하고요. 스리라차 소스. 이게 칠리 소스인데요. 월남국수 먹으러 가면 그 테이블 옆에 까만 소스하고 빨간 소스 있잖아요. 그 빨간 소스가 바로 이 스리라차 소스입니다. 맵게 드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고추를 맵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소스를 많이 넣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좀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넣어볼까요? 전 진짜 맵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이 태국 음식. 다음날 속이 아플 걸 알면서도 먹는 그 불나방에 불을 보면서 뛰어들듯. 진짜 맵게 먹는 거 좋아해서. 자, 소스를 살짝. 자, 이제 자, 이 상태에서 푹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.